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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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언니. 어, 뭐야? 아! 나 이 언니랑 못할 것 같아. 아! 언니 발을 떼, 발을. 하나 언니가 발을 안 떼요. 입구에서. 다들 좀 앞으로 와봐. 더 있으면 아, 이렇게 현관으로 있구나. 어떻게 있는 거야? 3차 안무 연습실에서 녹음실 키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귀신과 새가리. 야,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 오빠? 나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긴장을 해서 그런가? 여기 또 왜 불이 빨개? 아. 하나, 둘, 셋! 야! 나를 깨졌어. 어머, 어떡해. 이상해진 아닌 것 같지? 응. 없지? 아, 아픈다. 여기서 돈 1천 대요? 어? 우리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아? 남유 게스트 공포 체험. 빠밤. 내가 그냥 귀신 역할 할 수 근데 귀신 역할 하는 사람도 무섭지 않아? 맞아. 근데 그거 못 기다릴 것 같아. 맞아. 아, 여기잖아. 여기 들어가기 싫은데? 언니 놀래지 마. 진짜. 진짜. 여기서 튀어나올 것지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여보세요. 테이블 위에. 어, 지금. 야! 뭐 뭐? 언니 뽑았어? 언니 뽑았어? 나 혼자 놔두고 가면 어떡해. 나 혼자. 아, 언니 귀신 같잖아. 아, 귀신 같이 생겼어. 귀신! 머리가 노래 하얘. 언니의 주인 귀신 같아. 봐봐, 봐봐, 봐봐. 거기 앉아 있는 거 섬뜩하겠다, 야. 그지 않아? 저기 안에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 거 섬뜩할 것 같아. 거기 안에 귀신 있을 겨. 무섭지? 쟤네들 계속해. 하지 마. 테이블 밑에 다 있는 거 다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없네. 하지 마. 이거 이거. 또 다 이렇게. 이걸로 여기 가? 응. 아, 또 누워있어, 뭐. 뭔 얘기야? 어? 와,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하기도 무섭겠다. 이거 움직이는 거잖아. 없잖아, 사람이야. 아,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난 이게 끝인 줄 알았어, 귀신이. 나도. 구슬 어떡해? 몰라. 저기 숨어 있는. 언니가 제일 귀신 같아. 언니가 근데 구슬 던졌는데? 나 구슬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되게 바보스러워.
제가 던졌어요. 제가 녹음실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던졌는데 우리 안 본지 알죠? 어. 바로 그거는 아. 아였어. 빠밤. 완전 성공 아니고 절반 성공이야? 아, 언니가 던져가지고. 아니, 사실 녹음실에는 던져가지고 찾아볼 데 없었지. 어. 아, 우연한 문제네. 제가 원래 겁이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보다 좀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이런 거 막 체험하는 거. 근데 진짜 어두운 공간에 들어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현아 언니가 저 놔두고 도망가가지고 더 무서웠어. 내가 아니 얘가 나 냅두고 도망가서 4층에서 네가 분명히 옆에 램프랑 아니 뭐지 경비를 지고 있었는데 나는 바닥에 앉아 있고 경비 저기 밑에 내려. 나는 무서운 게 아니고 꼬리뼈를 다쳐서 너무 놀랐나가지고 튀는 거야? 아니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 이 언니는 정말 램프를 던져가지고 깨트리질 않나 구슬을 던지질 않나 귀신한테. 그리고 나 안에 있는데 2층에서 사무실 있지. 사무실에다 놔두고 문 닫고 도망갔어. 문 닫고 도망갔어. 문 닫았어. 어 문을 닫았어. 나 진짜 아니 너무 힘이 다 빠졌어. 나는 제일 처음 우리 안무 선생님 튀어나온 거. 우리 안무 선생님 튀어나왔을 때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웠어. 왜냐면 거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그리고 덩치가 커서 더 무서웠어. 그거 그리고 사무실 귀신도 좀 무서웠고. 막내 라인. 우리 언제 여기서 실컷 좀 예쁜 척 해야 돼. 예쁜 척 해야 돼. 근데 우리도 이제 알 것 같지 않아? 대충 시작해서 한 15초 후쯤에 한번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4층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안에서 지르고 4층 들어가면 뭐 하나 들어가서 나오나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을까? 1층에서 번개 타는 거지. 근데 4층 좀 무서워. 아 난 4층 싫어. 몇 테이블 밑에 뭐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테라스에. 아 천천히 가. 아 괜찮아요 언니. 계단 아무것도 없어요. 손 놓지 마. 손 놓고 갈까요? 아 근데 여기 불 왜 켜지지? 원래 불 안 켜지는 거 아닌가? 너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엄마! 왜 그래요? 아 이것도 무서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봐야 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선택하는 거 봐. 3층 안무 연습실에서 영상실을 컴퓨터 비밀번호를 찾으세요. 그 3층을 가라고? 왜 진짜? 아, 근데 저녁 이런 거였어. 아니 근데 언니 3층에는 숨을 공간이 없잖아요. 아 진짜 싫어. 아무것도 없다.
있다고. 아! 뭐야? 야, 붓을 뭐냐고, 붓을. 그냥 문 닫아요. 아 싫어. 아 문 닫는 게 낫죠. 여기서 누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니? 여기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 싫어. 구슬 뭐야? 아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구슬 하기 전. 나 왜 기억을? 0630. 0630. 귀신 얼굴 있어요? 떴어. 네. 됐어? 네. 가자 빨리 이렇게 저거 꺼버려. 아! 아이씨 꺼버렸어. 잡아야지. 누구야? 누구야? 야! 때려서 미안하다. 아, 뜯어야 되나요? 야. 너무 힘들다. 되게 고르고 골라서 뽑아온 돈인데. 아, 깜짝이야. 소진이랑 같은 팀이었으면 죽고 싶었을 거야, 진짜. 다. 아 근데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는 그거. 응. 안무실 위에서 떨어졌다. 안무실에서 그냥 아 빨간 글씨 써놨네 이런 게 거기서 뭐 떨어지고. 무생물 귀신. 활동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적 고통과 그런 육체적 고통이 오더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층 가야 되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간다. 해를 무서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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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야, 저 누구야? 야, 누구야? 여기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지하 연습실. 잠깐 3층에서 지하 연습실 비밀번호를 찾아서 찾고 2층으로 가서 테이블 상자에서 구슬을 하나 뽑아서 지하 연습실 이동하세요. 지하 연습실에 있는 상자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이동하세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다 나와라. 다 나와. 야 문 연다! 나와! 태어나! 어, 저거, 미친다. 뭐야? 어디 있어? 아 목 아파. 뭐야? 아우. 지하 연습실 비밀번호 9999.
999. 지하 연습실 가서 2층 가야지. 2층 가야지 일단. 2층 사무실 가가지고 구슬 구슬 뽑고. 또 나 들어가자마자 뭐 있어라.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여기는. 아 여기 싫어. 화장실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화장실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화장실로 가지만 나오는 거는 딴 데서 나올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하나 더 있을 것 같잖아. 아야 나 숨 잡아줘. 야! 와 어떻게 저기 있는 걸 왜 몰랐지? 이제 다 끝났겠지? 뭐야 이게? 치읓. 처. 처. 초? 처도 초. 되고 초도 되고. 처. 처. 구슬 뽑고 이제 가면 되겠지? 야. 다 했다. 뭐 마지막 해 봐 봐. 999. 아, 머리 아파.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병뿐이야. 아 엉덩이 아파. 너, 궁디. 너 아까 그 귀신이지? 너 어? 진짜 지하 제일 싫어. 아 지하 진짜. 저기야 비로프 되어 있다. 아 전화. 와. 아 씨. 아 전화. 무슨 뭐야? 벨소리야 이거? 어. 야 다 나와. 야 다 나와. 연다. 열었어. 여기가 숨을데가 지금 엄청 많지. 엄청, 아니, 지금 여기 소파에도 있을 거고 저기 의자 밑도 있고. 근데 지금 카메라 이렇게 된 거니까 소파나 제 테이블 옆에 뭐 있을까? 왜? 어머 앉아 있네. 어? 앉아 있네. 사진 찍자. 뭐야? 야, 잘 지내? 귀신, 너 여기서 작업도 많이 하지? 귀신이랑 같이 있어라. 예. 안녕. 문 닫고 가야지. 문 닫고 가야지. 무서워라. 자. 넌 누구야? 뭐야? 에베베베. 안 놀랬지? 안 놀랬지 이제? 이제 다 해봤지? 왜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놨지. 처입니다. 핸드폰 두고 왔는데? 2층 계단. 2층 계단 진짜 짱이야. 2층 계단 진짜 짱이어서 와. 3층에서 저 지금 덤블링 있어요. 덤블링. 일단은 그 스태프분들이 그래도 이제 귀신을 잘 보 이렇게 귀신을 보면은 이제 잘 앨범이 잘 되고 가수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마음은 또 저희 많이 놀래고 했지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더 연습을 하고 임할 것이고 저희 이번 노래도 너무 좋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미리 또 여름을 대비하는 이런 공포 체험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활동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서운 거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아니 분명 나는 이 전편에서 이번 나뮤캐스트 때 좀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망가져갑니다. 물론 그 화부터 그 약속은 깨졌지만 너 이번 편에 좀 이쁘게 나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게 나오겠지. 어쩐지 저기 밖에서 놀래키던 애가 너무 실없이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하실 문을 열어놨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 문을 열면 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못해서 김 빠져서 가나보다 했는데 지금 뚫는 거 아니야? 문제 없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수고하셨습니다. 와. 야! 내가 이걸 흔들어서 뭐 하겠다고?